저는 처음에 웹드라마로 이제 시작을 했고 저와 비슷하게 이제 희진이랑 이제 태민이도 이제 같이 그렇게 그런 작품을 하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웹드라마를 시청하는 연령층이 10대, 20대들에게 많은 공감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신인 배우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또 새롭고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언제 어디서나 이게 쉽게 볼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도 되게 즐겨보고 있고요. 이제 공포 영화로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되게 이런 자리도 처음이고 너무 떨리면서 일단은 이 작품에 최대한 누가 되지 않기 위해 굉장히 많이 스스로 다짐을 하며 노력을 했습니다.